좋아주신 것 같아요. 진짜 다들 피한 것 같아요. 네. 그럼 한번 앉아볼까요? 네, 앉아서 네. 해볼까요? 네, 앉아요. 네. 다 앉으셨나요, 멤버들? 네, 앉으십니다. 먼저 드릴게요. 네. 찾다. 오마이걸.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입니다. 그래, 좋아.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더워. 이제 곧 가야 될 것 같아. 그래. 어! 남편
감탄사가. 네네. 이거 어때? 이거 지금 그래? 괜찮다. 이거는 뽑히신 분들은 저희가 제습파 마사지기를 선물로 드릴 건데요. 어떤 분이 산타 할아버지께 편지를 썼는지 지금 읽어볼게요. 네. 누가 읽어볼 사람? 제일 먼저 읽을게요. 아, 미미. 자, 투 산타 할아버지. 귀엽게 아니, 읽어주세요. 자, 유아를 하는 걸로. 아, 네. 투 산타 할아버지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학 졸업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갑자기 작년 6월에 TV를 보다가 오마이걸 지원 씨의 시원시원한 먹방을 보고 한눈에 반해서 이성 보는 눈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연애를 못하고 있대요. 혹시 팀 좀 해결해주세요. 청순 씨께서 보내주셨어요. 어딘가요? 보고 제가 푹 빠졌습니다. 제가 지호 씨를 통해서 오마이걸 알게 됐고요. 지호 씨의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. 그럼 혹시 앞으로 새해가 지나도 슈가 이런 거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나요? 아, 다. 네. 다. 아, 그 도리뱅뱅이 그 어제 다시 한번 그 먹는 거 꼭 보고 싶었어요. 알겠습니다. 저도 가끔 사실 봐요. 지옥 먹방이 사는 저도 가끔 보기 때문에 그 마음 이해합니다. 네, 이해하죠. 너무 예쁜, 너무 예뻐요, 지옥은.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지옥 씨 또 한 번 네. 한참 더 봐주시자. 네. 대박나게 해주세요. 야! 그리고
되게 예뻐요.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. 우리 소원을 부르고 김유정은 대박나게 살라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빌어주셔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혹시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? 계획이요? 네. 학원 떼먹고 여기 온다고 해가지고 이걸 찾을까요? 혼내야지 말해야지 이분은 혼내지 말기로 아 알겠어요 하루 정도는 빼먹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,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! 네, 화이팅! 비밀정원 대박나세요 대박나요!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네 또 사연이 있나요? 네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,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7일에 입대하게는 23살 남자입니다 남자 제 주변 친구들은 군대를 모두 일찍 가서 제가 아마 제일 늦게 가는 것 같아요. 오마이걸이 1월 19일에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 1월 19일 아니 제가 잘못 읽었어요. 1월 9일에 합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보고 가게 했네요. 이번 합격 활동은 첫 휴가 때 몰아서 본다 쳐도 그게 언제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? 그저 없는 동안에 오마이걸 멤버들이 소개를 했으니까 유미 언니가 보여줬어요.